근데 내 잘못은 없네. 기승전 신이 잘못되었고, 기승전 무당이 잘못되었고, 기승전 나는 제자인데, 제자, 선생을 잘못 만나서 이래 됐네. 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나? 어? 선생도 바꿔보고, 신당도 차려보고, 어? 신났네. 응? 이 사람이 보니 신날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신이 나면 되겠니? 몰라요. 저도 몰라요. 늘 대충대충 늘 사람만 바꾸면 되니? 너 신나졌지? 응? 잘못 봐. 누가 잘못 받았는지 잘못 잘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어? 아휴 제주가 너 때문에 어?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눈에 비도 안 오는 신 받는다고 온 지랄병을 다 하고 다니고 어? 아니야 아니야 한두 번이가 니가 어? 네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바람에 저 대주가 속이 터진다 저 점잖은 놈이 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나? 어? 선생도 바꿔보고 신당도 차려보고 어? 서가지고 어? 신도 한번 받아보고 다 해봤나? 어? 근데 뭐가 비나? 뭐가 들리나? 잡히나? 딱 이거다고 통수가 빡 하고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지? 여기까지 왜 안 넣어?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또 찾아다녔는데 이제 여기 엑소시스트 여기 방송 7분이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제 찾아보려고 어디 가서든 자꾸 이제 받으라고 하니까 신 받은 지 얼마나 됐는데 하는 사람 가을쯤에 모셔놨나 지금? 아니요. 그러면 걔 이렇게 단으로 만들기만 만들고 다시 해체시켜가지고 누가? 그 세송을 낸 거가? 아니요 아니요 이 단만 그거 신을 내린 받았다며 어? 그럼 신당을 지금 모셔져 있는 거가 안 그러면은 단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가 그러면 만들어 놓고 바로 다 버렸어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누가 버렸는데? 네 손으로 버렸나 그냥 예. 아닌 것 같아서 예. 어? 아니 그냥 그 선생님하고 이제 인연이 끊어졌고 그리고 이제 잘못 받았다고 저도 직감은 했는데 또 다른 선생님 만나니까 그 버려라 그러셔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 원래 해체시켜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리는 거 그 선생님이 퇴송을 시켜준 거가 야야 신을 받는 게 그냥 뭐 옷 사 입는 거냐? 네가 봤을 때는 쉬워 보였어? 근데 왜 그렇게 쉽게 했어? 그게 선생님들 잘못도 있지만 그 선생님들만 잘못이야 너도 쉽게 봤으니까 그만큼 쉽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제자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라고 그냥 딱 잘라서 다만 너한테 일어나는 일은 이 가정에 이씨 가정이 들어와서 일어난 거잖아 유산이 되었고 어떻게 잘 얘기가 안 쓰고 서고 이런 게 돼서 이 이씨 가정이 시집을 와가지고 그런 된 거 아니야 맞잖아 그렇다고 안 준 것도 아니다 줬으면 못 지킨 것 뿐이지 맞잖아 그럼 왜 자꾸 흐르는지 유산 되는 거하고 신 받는 거하고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면 이 애기를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이씨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 너한테 왜 애기를 주면 못 지키게 하는 것인지 그 이유만 찾으면 돼 우리 대주가 어? 네가 새끼가 없다고 애를 못 낳았다고 너한테 뭐라 하더나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자기 스스로한테 힘든 것 뿐이지 너한테 뭐라 저라 한 적 없다 네가 신받는 데서 돈질을 한다 할 때도 지가 있는 대로 뒤에서 다 받쳐줬고 아니야? 네 행금 뭐 있어? 대자한테 감이나 지를 줄 알고 울기나 울고 땡깡이나 부를 줄 알고 이 선생 있다가 잘 마음에 안 들면 저 선생 바꾸기나 바꾸고 바꿀 때마다 자 또 힘들게 만들고 이 씨 가정에 신명해서 그런다 그래 이 X이 만든 할머니 너한테 애기 점주해주는 삼촌 할머니 이 삼촌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다 니한테 그래 저 새끼도 명예 없고 너한테 점지를 하려니 이 삼신이 다 뒤로 돌아서 있고
이 이씨 가정에 삼신의 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벌을 걷고 좀 닦으라 했더니 뭔 놈의 신을 한다고 온 난리를 구질을 댕기고 이러다가 내 새끼가 죽겠다 지금. 기승전 근데 내 잘못은 없네. 기승전 신이 잘못되었고 기승전 무당이 잘못되었고 기승전 나는 제자인데 제자 선생을 잘못 만나서 이래 됐네. 기승전 신랑 네가 잘못되어서 네가 못 받쳐줘서 이씨 가정이 이래서 저래서 신은 있지 너한테 오는 동자 있지. 그때 불리려고 온 거 아니지. 각동자 어? 돈 벌어보자 왔지 그래. 신의 기운은 조금 들고 있다 그래. 그래서 친기가 있다고 해서 다 제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공주야 맞지? 근데 이 집에 그러면 시집을 왔어. 그럼 왜 저 남자한테 시집을 왔는지 뭐 때문에 내 팔자가 뭐 때문에 저 남자한테 시집 왔으면 네 팔자는 뭐 때문에 내한테 장가 왔는지는 정도는 알고 가면 괜찮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을 네가 제자가 대자든 아니든 신이라고 이름을 짓고 신당을 찾았다가 없앴다가 또 차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신을 내림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어? 그 모든 것이 벌이야 지금은 너한테. 그 기운을 누가 받고 있노 지금 그 벌을. 니는 몰라도 저 사람이 지금 다 받고 있잖아 그 벌을. 니가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신도 받아봤다가 없애봤다가 이게 안 되었다가 깝깝해봤다가도 해봐야지 네가 알 거니까. 그런데 너가 신을 받았든 가리를 잡았든 뭔가 구스판이라는 건 벌렸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 벌렸을 때 이 이씨 가정은 다 어디 갔냐 이 말이다. 쌤 말은 너의 모든 이 곽씨집 주력으로만 잡았지 어? 내가 보니까 이 이씨 주력은 단 한 번도 들어오보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럼 이 이씨 가정에서 너가 왜 하필 이 집에 시집와가 신이라는 걸 받게 했는지 이 신에 대해서는 알아봤냐고. 그냥 칠성이 인연으로 만났다. 너 칠성? 무슨 칠성? 너는 네 스스로 네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 왜냐면 네 몸주 동자가 그래. 꼭 무당을 안 해도 빠르고 딱 네하고 똑같이 생긴 동자가 있어. 그러면 너는 직성이 남신이야. 그렇다 보니까 남신이다 보니까 조상도 신도 동자이기나 남자 그러니까 남자 영가가 오겠지. 네 직성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저 우리 이씨 대주는 여신이야. 그리고 저 이씨 대주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근데 저 대주는 조상이 좀 많이 타는 사주야. 그렇다 보니까 너는 저질러도 돼. 저질러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어. 저질러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 사람은 그게 힘이 없어. 네가 한번 엎을 때마다 저 사람이 치우고 네가 조상을 한번 부를 때마다 귀신은 절로 타. 그러면 그 무게는 저 사람이 다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신당을 하니 안 하니 신이 보이지도 않지만서도 대주는 무거운 거야. 네하고 사는 것 자체가 지금 그리고 이 이씨 가정에 들어와서 여탐이란다. 지금 이 이씨 가정에 여탐이 많이 움직였다. 여탐이라는 거는 뭐냐면 혼인 결혼할 때 우리가 서로가 조상 이게 이렇게 상견례를 하잖아. 부모들하고도 상견례를 하고. 근데 옛날에는 여탐굿이라고 있다. 이 여탐이 한 가정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혼할 때 조상 결혼 시집을 오는 며느리가 이 집에 조상을 대우를 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갈래가 있다. 그래서 이 이씨 가정은 그걸 많이 위하고 명도 없기 때문에 네가 조금이라도 신기 있는 너한테 시집 올 때 아가 인사를 좀 해라 하는 것이 그리고 이런 벌이 많이 있으니 이런 벌도 벗기고 좋은 둘 안에 살이 꼈다면 살도 좀 벗기고 명이 없다면 우리 아이 명줄 수 있는 이씨 우리 대주한테 명도 주고 너한테 점지할 수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하는 것인데 달리 듣고 신이라는 걸 받았어. 벌이 이만큼 있는데 니가 닦은 게 뭐가 있다고 신은 오겠노? 너는 업신인데 우리 대주한테는 명점지 하는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고 집을 지키고 너한테는 돈 벌어보는 업양 동자가 있단 말이야. 업 동자 너가 살아갈 수 있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신기를 다 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식 대주한테도 그런 동자 선녀가 다 있어. 근데 너는 너한테만 신이 있다고. 저 동자 선녀를 엄청 깐 거야 니가. 니가 그렇게 막 해제끼는 거 자체가 까는 거야 동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저 동자 손녀가 삐진 거야. 저 특히 멈춤 손녀가. 그래서 삐지 말아라 한단 말이야, 자는 이유 없이. 그래, 새처럼. 그럼 너는 동자는 속이 터지는 거야. 그럼 가음 지르고. 맞아, 맞아. 집에서 맨날 아콩다콩 하다가도 욱하고니는. 너는 센치하이 삐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신을 하자고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잘 영신도 업신도 잘 알고 이 가정에 어느 정도 이 벌이 닦이고 나면 어느 순간 되면은 이 시집에서 나한테 삼촌 할머니가 애기도 딱 점지 한단 말이야. 이 점지 한 애기를 예쁘게 잘 키우라고. 예쁘게 잘 키우고 너가 못했던 거를 나라의 이름이라 걸어놓고 이렇게 좋은 아이 점지할 테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빌어라. 그러면 돈도 벌어야 되겠지. 그럼 돈도 너한테 주겠지. 그러자고 오는 동자, 명 이런 신이 있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있는 거는 태송을 해라. 태송을 해야 되지. 네 마음대로 손을 막 대거나 없애거나 하면 안 된다. 뭐가 앉아도 앉았잖아. 뭔 말인가 알겠나? 너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제자는 아니잖아. 너를 지키고 있는 신이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는 다 알아도. 몸주 신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라는 분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하고, 겁 없이 하는 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촬영 잘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이따 다시 물어보고 하면 되니까, 알았지?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여기저기 상담을 많이 하고 결과 신을 받아야 된다 해서 신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한 결과는 우리 사례자가 업신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지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신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몸주 직성의 업 동자가 굉장히 명칙하고 굉장히 똑똑한 동자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불리는 이렇게 일반 제자님들이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제자만큼의 이렇게 기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자를 해라,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제자가 지금 신당을 모셔놓고 없앴다가 다시 모셨다가 뭐 이런 형국인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 대주가 같이 사는 대주한테서 그런 벌이나 그런 기운들이 너무 무겁게 내려오다 보니까 부부간에 안에서도 지금 서로가 힘들게 되고 서로의 상처가 되고 곧 우리 대주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오늘 상담을 한 결과는 사례자 같은 경우에 지금 신당을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 가정을 그냥 제대로 잘 알고 가고 명 지키는 신, 업을 지키는 신명만 잘 찾고 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든 한 곳도 빠짐없이 다 신받아야 된다, 신받아야 된다 해서 무시하고 살았는데, 작년에 또 제가 봐도 잘못 받았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번 년도 더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방송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뵈야겠다 생각해서. 아니요, 이해 안 가는 건 없어요. 그냥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같이 사시는 줄 알았어요.